마주치는 걸 되게 싫어해 보니까. 와. 인기개그맨 미키 꽝수입니다. 자, 오늘은 군산에서 문어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미랑하는 거래? 문어를 몇 마리 정도 잡아야지 유튜브 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? 딱 한 마리만 잡든가 아니면 엄청 많이 잡든가. 제가 봤을 때는 문어랑 상관없어요. 그러면 중국 어선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중국 애들에 내가 까야지. 이거 내가 봤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 천만 각인데? 지금 형 때문에 해경에서 검문한다잖아요.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. 그 봐라 그 씨. 남순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 사람들이. 야. 근데 니는 예. 그 중국 미랑하는 느낌 전혀 안 들어.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? 약간 러시아 선원 같은 느낌? 약간 캄차키나 반도 이런 느낌이죠. 진짜 미랑하는 거 같은데. 말해줘 말해줘 난 너의 heart boy everyday heart boy everyday 불러줘 불러줘 난 너의 heart boy anyday heart boy anyday 형 얼마 동안 나가야 돼요?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반 두 시간? 일어나서 지금 현재 시간이 한 5시에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게 기분이 너무 좋고. 저기 끝이 저기가 뭔지 알아요? 명칭이? 수평선? 베타적 경제수역이에요. 베타적 경제수역. 와. 야, 이거 언제 배웠던 거야? 아, 오늘 꼭 문어 잡아가지고 라면을 딱 끓여 먹어야지 각이 나오는데. 이게 이게 부표 부표라고 하지 않나? 방글라데시 국기랑 거의 비슷하다. 광채형, 여기 배가 엄청 깨끗하고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맞죠? 완전 거의 샌딩. 와. 또 빌리는데 얼마 줬어요? 어? 빌리는데 얼마 줬어요? 이거? 예. 이 이름 팔았지. 야, 이거 봐봐. 에어컨도 있잖아. 형 집에는 에어컨 있어요, 없어요? 문어 낚시 왔잖아요, 형님. 어? 문어 낚시 할 거잖아요. 이거 내 유튜브에 올릴 거란 말이야. 아니, 그러니까 설마 문어 잡는다 그러고 저거 자갈 찌끄러 올리는 거 할 거예요, 안 할 거예요? 해야 돼. 해야 된다. 100배 올릴 거야. 아, 알겠어, 알겠어. 이거 안테나가 없다. 지금 전화 안 된다. 전화 올 때는 있어요? 제가 봤을 때 저기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 어떤 것 같아요? 저기서 저거 그림 나오지 완전 진짜로 살래 나랑?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서울생활 젖어 있다 보니까 네. 이런 데는 야생적인다나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. 아니다 나 다 준비했지.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어. 아니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강인해서 그런지 멀미 같은 게 하기도 안 나네요 진짜. 야 그 멀미 약 먹었잖아. 이렇게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
밑을 구멍에 딱 집어넣어줘야지 편하네요. 어디 구멍? 이렇게 해서 여기 딱 걸어주면 오! 이게 이렇게 편해요. 이게 최고네. 네, 이렇게 여기 그렇죠. 띠용. 딱 호미 딱 맞잖아요. 들었다 놨다. 저 올리면 안 돼요. 오케이. 바닥 닿았나 확인해야지. 바닥 닿았어요? 바닥 닿았나 확인 한번 해줘. 닿은 것 같은데? 그럼 이제 한번 올려요. 이거. 올리고 바닥을 이제 질질 끌어야 돼.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탈탈탈 털어주고. 아, 살살살살. 봤어요? 와. 나도 잡아야 되는데. 잡을 수 있어, 강수요. 충분히 할 수 있어. 일단 잡아만 봐요, 잡아만. 손으로 잡아만 봐. 잡아만 봐. 와, 와 크다 그럼 사이즈. 와 사람들하다. 잠깐만요. 그렇게 안 묻어요. 와. 와. 이뻐서 다리 하나 뜯어 봤어. 와. 우와 뜯었다. 대박. 우. 뭐 하시는 거예요? 나? 예. 네. 수중. 물속을 직접 이제 찍어주려고 고프로로. 어. 고기가 고프로 먹고 나르면은 어떻게 돼요? 자 물속으로 갑니다. 이거 진짜 비싼 건데. 나오자. 히잡이 아니면 뭐 터본인가 히잡인가 왜 쓰시는 거예요? 장에서 차단이지 무슨 히잡이야. 지금 그렇게 쓰니까 탈레반 같은데 지금. 우와 씨. 와 얘네들이 힘이 세가지고요. 와 힘이 좋아가지고. 와 저희 한 마리 잡을 때 몇 마리를 잡으신 거예요? 현재 5마리입니다. 5마리? 네. 시동호의 회장님이시라고요? 아니요. 그러면? 1기, 2기, 2기 대표. 아, 2기 대표요? 네. 아니, 그러면 낚시, 이거 문어 잘 잡는 노하우 같은 거, 비법 있어요? 일단은 무조건 바닥을 찍어야죠. 아. 똥돌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. 저도 거의 뭐 인생에서 지금 바닥을 찍었는데. 아니 아 생각보다 잡기가 힘드네요. 아 처음에 기대 이만큼 컸는데 예. 지금 욕심 없이 네 한 마리 내 한 마리 잡으면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.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? 만약 나 같은 경우에 못 잡으면은 예. 그 자갈치 있잖아 봉다리 있는 거 그걸로 주작해서 끝내야지 뭐. 와 나는 어떡하지? 니 어떻게 할래? 나 뭐 갈매기라도 모가지에 매가지고 문어 낚시 갔다가 갈매기 잡았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. 그거는 완전 100만 강 나오지 만약에 진짜. 그거 안 되면 그냥 그 고깃집 가서 갈매기 살 알죠? 그거라도 감아야죠 뭐. 그렇게 네. 봐봐요. 또 잡았어요? 와 이건 형이네. 와 대박이다. 와 야 잡은 거예요? 최악의 상황 앞에 거 편집하고 이거 제가 잡은 걸로 가려고요. 와 눈 보여? 보여. 와, 엄청 무서워. 눈 마주치는 걸 되게 싫어해, 보니까. 맛이 어때요? 많이 돼 있어서 맛있어. 오. 진짜 맛있어. 오. 다리 불구로 만들었어. 문어 다리에 갔다가. 와, 왔어요? 땡겨! 땡기고 있다고. 오, 왔다. 오, 우와! 우와! 들어! 우와! 드디어 잡았다! 우와! 야, 첫 개시 했어! 기분 좋아! 와! 크다! 와! 야, 주작 안 해도 되겠다, 나. 왔다! 광수만 잡으면 돼, 광수만. 광수만 아니야, 못 잡으면 내가 문어 선물로 줄게.
나의 첫 문어 낚시인데 기분 좋습니다.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아, 없었지. 또 잡으셨어. 잡으셨어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또 잡으셨어.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아니 또 잡으셨어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럼 안녕하세요. 미키란톤 조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